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국 달성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반도체 현장 실습생의 건강 문제와 함께 반도체 공정상의 위험 물질과 과정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산재 신청자들이 제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때 깊이 다루었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 신청 이후에 기약 없는 역학조사 과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자가 2018년에 2만 2,975명에서 작년에는 2만 8,796명으로 증가했지만 질병 승인율은 그대로 6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승인율보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승인을 위해서 시행되는 역학조사가 기약 없이 길어져서 산재조사 결과를 미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중도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내부 집진상 역학조사 결과를 의결해야 되는 180일이 넘게 진행된 신청자가 57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산재 승인 여부의 불안까지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이 574분이 기다린 시간이 제일 긴 사람은 6년 8개월이고 평균 총 26만 7,716일 또 그래서 733.4년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평균으로 하면 한 분당 1.5년이 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직업성 추정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불필요한 역학조사를 과감하게 축소해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2018년에 대법원은 이미 그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판단하라는 추정의 원칙을 밝혔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부조리한 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바꿔야 해야겠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일을 하며 다양한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이 나빠진 것이면 상식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선 질병 유형별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산재 인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산업재해 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법제화하고 그 과정을 산재 신청인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분들과 함께 부조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는 산재 피해자분들이 574명이나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연과 관련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직업성암 산재 인정률이 세계적인 일반 암 중에 한 4% 정도가 직업성암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0.06%밖에 산재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암이 대부분 개인 질병으로 그냥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연 24만 명의 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연간 한 만 명 정도, 9,600명, 만 명 정도가 산재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직업성암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직업성 암 환자를 찾기 위한 그런 활동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실태와 직업성암 산재 인정 촉구에 관련된 발언 마치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우원식 의원실과 직업성암 119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종남 반올림 상근활동가로부터 산재 처리 지연 개선 대책 촉구와 관련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우원식 위원실 도움으로 역학조사의 심각한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 기관에 따져묻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신청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급여 신청 사건이 역학조사만 4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친 유족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산재 신청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깎여 지급된 지 5년째라고 국민연금이라도 지급받고 싶다고 산재 취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죄송하다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 이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담당한 산보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년을 또 연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기가 막혔습니다. 또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겠노라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냉소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러한 역학조사 기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위원실에서 산보연에 독촉을 한 뒤로 역학조사는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역학조사 경과를 살펴보니 4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3년 1월 한 달간 간단한 서류 조사하고 끝났습니다. 고인은 3개의 회사를 다녔고 모두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역학조사는 4년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 번째 회사에서 제출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벤젠이 높게 측정된 것을 4년 만에 확인하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확인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애태운 유족의 마음과 경제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요?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역학조사 180일 처리 지연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80일이 넘는 경우 산재를 우선 적용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와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무려 574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유족이 역학조사로 인해서 산재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산재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업무, 처음 보는 질병의 경우는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로 근거로 추정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 소개된 574명의 재해 경위를 살펴보니 분진 작업장 폐암, 폐질환, 페인트 도장 작업자 백혈병, 야간 교대 작업자 유방암, 고압 전기 활선 작업자 뇌암 등 기존에 반복된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대폭 확대해서 역학조사 없이도 신속하게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은 경기가옥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있다가 2020년 7월 달에 37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죽고 나서 그게 원인이 3D 프린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상당한 엄청난 거기에 자료들에 의해서 유해하다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걸 조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자료도 보기도 했지만은 아무런 그 교육부라든지 과학기술부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고 제가 몇 번 뭐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적 없고 이번 정부에서도 제가 대통령실로 비롯한 국회 총리실까지 면담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고요. 도대체 공직과 뭐가 공직이 죄송합니다.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유인물은 저 뒤에 그 유인물 배포를 해놔놨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산재 처리를 해 주시고 교육부나 과학기술부에서도 3D 프린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들이 죽지 않는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지난 3월 6일이 우리 유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정받기까지는 산업재를 신청했는데 인정받기까지는 꼭 7년이나 걸렸습니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치료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가족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저도 우리 유미 치료비에 모아둔 돈 다 쓰고 빚이 몇 천만 원 생겨 썼습니다. 그나마 빚도 못 얻는 사람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 걸린 노동자들 치료 제대로 받으라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산재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재를 인정하는데 7년씩이나 걸렸으니 참 매정한 세상이었습니다. 반올림 싸움 오래 해서 세상이 많이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 지난 그 유미기일의 한겨레 신문에서 산재 신청하고 역학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도를 했습니다. 2년, 3년씩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6년이 넘도록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산재 결과 기다리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병 연구에 몇 년씩 몇십 년씩 걸리는데 그 연구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자들 다 죽고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반도체만이 아니라 요즘 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새로운 화학 물질도 1년에 몇 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바뀌는 화학 물질을 연구해서 직업병 걸리게 하는지 다 연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산재 인정 어떻게 하면 될지 법원이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의학 연구 다 떨어지지 말고 직업병 가능성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산재 노동자들 보호하는 곳 맞습니까? 보험금 쌓아놓은 거 지키는 게 목적인 곳입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노동자들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참 답답합니다. 180일 안에 산재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지키십시오. 역학조사 180일 넘으면 산재법 취지에 맞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십시오. 더 이상 병 걸릴 힘든 노동자 고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업병 인정 기준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산재 취지를 고려해서 노동자 입증 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도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 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무려 574명이 역학조사 기간 180일 규정을 넘어 심각한 처리 지연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2년씩, 3년씩, 심지어 6년씩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급식실 조리사 폐암, 제철소 폐암, 페인트 도장 작업자 신장암과 백혈병, 야간 작업자 유방암, 전자산업 혈액암, 고압전류 노출 작업자 뇌암 등 그간 반복되어 온 직업병이 대부분이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어갔다. 살아계실 때 산재 인정을 받아 마땅한 암피해 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기간만 수년째 계속되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에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 절실할 때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심어주었다. 유족들의 경우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 크다. 거기에 더해 단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주는 유족급여도 유족연금도 50%로 감액되고 지급받고 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만 그동안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직업력 확인으로 곧바로 산재가 적용되도록 만들기는커녕
현재 역학조사 처리기간 180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기준에서 벗어나 대법원처럼 직업병이 의심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년이 넘게 기다려온 3D 프린터 6종합 공무상 재해도 이제는 지체 없이 인정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직업성한 추정의 원칙 확대로 처리기간 단축하고 폭넓게 산재 인정하라. 역학조사 기한 180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 3D 프린터 6종합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산재 인정 기준 확대하라. 산재 신청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감액 지급 문제 즉각 해결하라. 3월 9일 산재 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향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